아멘. 그래요, 친구들. 오늘 짠 제목은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렇지, 한 번 더.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요, 친구들.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 믿었대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예요. 아프리카가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 멀어. 선생님, 전사님 친구 중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오려고 그러면 하루를 꼬박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짧게는 한 달 정도는 있다가 가야 몸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먼 곳인데 이 당시는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빠른 KTX 그래요? 빠른 기차가 있던 것도 아닌데 얼마나 먼 곳이었겠어? 마치 땅끝처럼 내 평생에는 가보지도 못하겠다, 저 땅끝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관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함께 동영상 영상을 먼저 보면서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사울이 이 사람들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성 모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다 넘겨야 돼 라고 해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8장 2절을 보면 그것도 모자라 사울이 각각의 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였대.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 누가 그리스도를 믿었니 안 믿었니 하고 다 끌어내서 목에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8장 2절 말씀이 좀 감동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 이런 상황에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았대요. 큰 박해가 있고 각각의 집마다 들어가서 다 찾아내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박해가 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 사마리아 땅은 우리 친구도 기억나요? 사마리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지나가기도 싫어했어. 그 길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어했어.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나자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까지 간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박해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과 빌립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다 같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여 갔대. 이것이 지금 8장 초반에 있는 얘기예요. 8장 1에서 6절까지 있는 얘기야. 8절까지 있는 얘기야.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여러 기적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영상에 나왔어. 처음에 위에 올라가서 하얀색 옷 입고 있었던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였을 것 같아? 그 아이가 빌립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의 천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한테 빌립아 지금 너가 저기 가자지구까지 예루살렘에서 저 가자지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빨리 떠나거라 라고 말하셨어. 그런데 네?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이 없는 어떤 곳이야? 사막. 그래, 사막. 그렇지. 사막.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죠. 근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라고요? 아, 안 되겠어요. 라고 했나요?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지. 아니야. 아, 네! 하고 갔어요. 광야이고 또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믿어지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광야로 갔어. 광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 그렇지. 그렇지. 맞아. 주의 사자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갔더니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국고 모든 국고를 맡은 중요한 고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 믿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 그들은 분명히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있었겠지만 이 고관은 이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 아마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하기 어려웠던 성경 한 조각을 아마 구해서 가는 중이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많은 것을 주고 아마 그 한 조각에 쪽복음 그 이사야서 말씀을 얻었을 거야. 그런데 가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것을 알고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저 마차에 가까이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가 알지 못하는 글을 읽고 있고 심지어 내시가 이 고관이 먼저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올라와 앉아서 나한테 말씀 좀 가르쳐다오. 빌립은 아무것도 안 했어. 가라니까 갔고 보라니까 갔고 올라와 앉으니까 올라와서 앉았어. 그랬더니 그가 이 말씀을 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친구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말씀을 아는데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에티오피아 갈릴리가 몰랐던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린 양처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주셨구나.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셨구나. 그걸 내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겠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에 무리는 곳에 내려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자 어떤 일, 또 신기한 일 하나 또 벌어지지. 예수님을 믿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엄청난 일. 그래, 빌립이 갑자기 주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슉 하고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라져버렸어. 방금 있었는데 또 사라졌어.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나타내 주셨대요. 그래서 빌립이 계속해서 한 건 뭐냐면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다니는 성성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한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상상도 못했던 범위 땅끝에서 온 사람한테까지 그리고 각각의 완전히 이방지역까지 성성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 누가 명령하셨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하셨는데 누가 이끌어주셨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렇지. 잘했어. 그래. 성령님이 이끌어주셨어.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교회에서 대만으로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대만으로 선교를 갔는데 좀 비슷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마스크 끼고 있고 우리 캠프도 좀 미루어졌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당분간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좀 입국을 못하게 해주고 또 매일매일 재난문자를 보내서 집 밖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지워질 때까지. 그래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아주 최대한 사람과 거리 간격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집 밖은 위험해.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가서 김밥학교를 하고 김밥학교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안은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떤 그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하고 무서워서 안 온대. 그래서 김밥학교가 2시였는데 사람들이 막 안 올 것 같고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오면 좋겠고 아니면 이 김밥 싸서 갖다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음식을 먹지 않아. 우리 치파스 사탕을 줘도 이거 뭐지? 안 먹을래요? 안 먹어. 또 갖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2시가 좀 되기 전에 다 나갔어. 막 나가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오세요 하는데 어떤 청소년 두 명이 15살 형아들이 둘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우리 코리안 파티도 있고요. 우리 오늘 김밥 학교도 해요. 코리안 푸드예요. 막 그랬더니 그들이 하고 BTS를 한대. 나 K-POP을 춤을 엄청 잘 춘대. 그러냐고. 그러면 오라고. 와서 한번 보여달라고 춤을. 그래서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를 막 불러. 한 5명이 돼서 친구가. 그런데 들어와서
김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춤을 보여주겠대. 근데 막 춤을 보여주더라. 그러고서는 아 예수님을 우리 코리안 파티에 또 올게 하고 막 갔어. 그래서 코리안 파티가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부모님을 데려오고 동생들을 데려와서 한 13명이 왔어.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또 곳곳에서 전단지를 주면서 우리 코리안 파티에 오세요 오세요 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많은 수가 오지 않으니까 아 내가 전단지 주면서 오세요 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 어떤 분인지 듣게 되었어. 그 친구들은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몰라. 정말 그 친구들이 자랑하면서 계속해서 K-POP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한국에 대한 관심 있고 한국에 온 사람들한테 관심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에 관심 있어 와서 예수님까지 영접하고 다음 여름까지 너네가 다녀라 했더니 그러겠대. 그럼 그 사람들이 대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 대만에까지도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때에 따라서 대만에서 오지 마세요 이번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면 안 갔을 거야. 하지만 오세요 오세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세요 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갔어. 환경은 핍박받아서 흩어졌지만 또 우리는 오세요 라고 해서 갔지만 거기에는 어떤 게 있었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만남이 있었던 거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 것. 이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끄셨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걸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 이끌림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은 소원을 주셔서 내 옆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라고 할 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게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신데 제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자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두 손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